예, 와요. 오늘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여기 인천 오이도 놀러 왔어. 오늘 한국 온 지 한 2주일 한 10일 정도 됐는데 드디어 날이 맑은 거야. 미세먼지 계속 있다가 와 드디어 파라졌어 하늘이.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만 있긴 너무 아까워서 빨간 등대 구경하러 왔어. 찍어줄게 재밌는 보도블록. 재밌는 보도블록. 찍어낸 보도블록. 왠지 폭신폭신한 느낌도 들고 그러잖아. 재밌네 이거. 아 참 많네. 반짝이도 넣고. 앞에 보이는 게 송도 국제도시. 저기 스카이라인 이제 만들고 있다고 그런가 봐. 스카이라인. 아파트가 높기는 해, 한국이. 저 높은 건물도 하나 있고. 저도 가볼만 해, 아들. 저기도? 저기 가면 그 파단물로 문안을 만들어갖고, 뱃놀이도 하고 괜찮아. 그렇구만. 오이도 빨간 등대 2005년에 만들었대, 관광용으로. 원래 있던 등대를 재활용한 건 아닌 거겠지? 지금은 안정상의 이유로 등대 못 올라간대. 그냥 공방만 돼 있고 막. 왜 못 올라가? 그걸 막아놔야지 왜 안 막아놔? 이건 등대가 그냥 그냥 건물이구만. 오이도 등대 빨갛게 만들어놨네. 제일 잘 만들어놨네. 원래 등대가 이렇게 새빨갛진 않거든. 원래 하얀색 흰색 섞어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얘는 그냥 관광용 등대라고 해서 빨갛게 만들어놨네. 뒤에 송도까지 잘 보이네. 여기 좋네. 멋있네. 예. 네. 오이도. 오이도 어촌 휴양마을을 해가지고 이제 오이도 어촌 항구를 이제 관광객 쇼핑하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 것 같아. 여름엔 하지 않을까? 뭐. 바람 불면 날아가지 말라고 돌 얹어 놓은 줄 알았는데 갈매기네. 통실통실하고 말이야. 갈매기들 통실통실하게 다 이렇게 헤쬐고 있었네. 얘는 너무 깨끗하다. 이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애? 맨 앞에 있는 애. 너무 깨끗하다. 하얀게 깨끗하네. 진짜 깨끗하다 얘는. 몸 관리를 잘하는 멋쟁인가 봐. 갈매기들 밥 먹고 있어. 멋진 갈매기. 여기까지도 가볼라 했는데 못 들어가는 것 본데? 아니 그러니까 문 열려있나? 열려있네. 다들 들어가네. 아까 거기 못 들어가고 아마 여기가 샤워장 있는 거 보니까 장화거리도 있고 여기서 배 타나봐. 갯벌 체험하는 거야. 여기서 갯벌 체험. 아 갯벌 체험. 오이도 수산시장 이런 데는 가운데선 바로 구워 먹고 바로 굽고 여기서 사가지고 그런 데네. 와 한국의 회타워. 한국 음식점 다 이렇게 돼있어. 삐까뻔 척해. 재미있네. 여기 이제 오이도 생명의 나무 전망대래. 생명의 나무 전망대. 이 나무가 보이더라고 오는데 그래서 한번 보러 와봤어. 나무 유리가 달렸네. 튀어나오지 말라고 유리가 달렸네. 뒤에 살짝 그림자를 비친다. 등대하고 생명의 나무하고 앞에 돌 구경하러 왔어 나는. 한국은 어디 일본아 아파트가 있구만. 일간 아파트 있고 산 위에는 정자 있고. 정자 돌이 예쁘지 않아? 전망 좋겠네 저기 올라가면은. 사람들 있다. 한두 사람들 있다. 당연히 있겠지. 토요일에 날 좋으니까. 여기는 이제 거기 오이도에서 시환 아래 휴게소 왔어요. 여기가 방조제 따라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재밌네. 큰 도로 가는 기분이라 저 발 바쁘다. 시완 아래 휴게소 여기서 간단히 간식도 먹고. 우와
어, 여기 앉아 멍 때리는 데네. 대멍. 어, 비행기도 살짝 보여. 비행기 엉덩이 보여, 엉덩이. 어, 비행기 엉덩이도 보여. 저기 거북섬이야, 조그만 게. 어. 먹지마. 와, 도깨비. 도깨비, 이종, 도깨비. 방망이. 이거 내가 사먹고 싶어가지고 찾았거든, 명동에서 막. 근데 명동에서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먹었어. 어, 이거 먹으면서 전망대 같이 걸어가면 될 것 같아. 진짜 오벨리스크. 날 공항으로 타워하고. 다리 또 오르니, 너도 또 오르네. 실화 나를 공원. 달공원이라고 달도 있어. 동그랗게 새로 만들고 있네 아직도. 아, 시화 나아래 타워. 와, 동그랗네. 잘 만들어 놨네. 저 불안하게 서 있다. 저게 불안하게 서 있어. 동그라미가. 한국의 공짜 전망대. 우와. 어. 와, 이걸 돈을 안 받아, 이거를. 되게 많이. 방조대길. 시화 방조대길. 이게 수문이고. 와, 지금 물이 밀려 들어가고 있네. 어, 들려, 아니야, 늘 들어가고 있네. 그래, 어, 밀물이. 어, 들어가고 있네. 어, 우와, 이게 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 모비딕. 모비딕 고래야. 검은 고래. 검은 고래야? 흰 고래여야 돼? 그냥 고래하면 모비딕이 나와. 오, 이게 그거 유리네. 무섭다.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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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우와. 다들 유리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주차장도 있고. 휴게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네. 다리 시화 타워네. 상천만 공짜 전망대 좋네. 이야, 멋있네. 어, 와, 차 많아. 어, 선제도 목섬이란 데 왔어. 선제도 목섬 입구, 목섬 입구 이래. 어, 좀 거시기하다. 아직 개발이 덜 됐나, 아니면 아무도 안 오는 곳인가? 아, 여기가 선제도. 우리가 오이도, 그리고 대부도, 영흥도 지나서 선제도에 왔어. 선제도 앞에 있는 목섬. 이 목섬에 보면은 이제 밀물 썰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하는데, 높이 보면은 무조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오, 선제도 목섬. 일본에선 보기 힘든 이 뻘. 오랜만에 본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뻘. 조금 빠진다. 이제 저쪽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로드. 근데 높이 보면은 계속 있을 것 같아. 어, 와, 여기는 지층. 어, 자연공원이다 여기. 지층 기대된다. 여기 멋있구만, 목섬. 엄청 단단하다, 야들고. 오, 목섬. 생각보다 이 길이 넓다. 난 되게 조그만 거라 생각했거든. 겨우 한두 사람 지나갈 정도. 잠기진 않을 것 같아, 이 길이. 이만큼 올 것 같아. 어, 잠기진 않을 것 같아, 이 길. 몰라. 우리 갔다 오면 이만큼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와? 응. 야, 여기도 평화롭네. 비석이 아리꾸리하해. 응. 특정 도서 제15항도. 아, 도서. 어, 또 표시하는 거네. 그렇네. 응. 저 앞쪽에 또 길이 하나 나 있나 봐. 바다 사이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놨네. 어,
식생이 비교적 잘 보아. 아, 목섬이 내가 봤을 때 이 길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게 저기서 찍어야지 길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구나. 나 혼해. 지금은 아직 5분, 10분은 괜찮아. 와, 재밌네. 이런 데가 있어야 재밌지. 이런 데 건너면 재밌잖아. 끝부분까지 왔어. 이래. 강아지도 같이 왔어. 이거는 보셔라. 예. 제부도 목섬. 이렇게 보니까 저 섬으로 가는 길이 되게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찍은 거네, 다들. 여기로 찍어서 사실상은 저기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지 섬으로 가는 길이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예. 섬으로 가는 길. 물 올라와. 강아지 예쁘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물 들어와가지고 무서워서 그러는데. 둘이 지금 물 두 개가 마주쳐서. 앞에 원래 길이 있나봐. 쭉 길이. 길이 있는데. 예쁘네, 목섬. 여기 노을 지면은 그 유은이처럼 그거 사진 좀 찍을 수 있겠다. 강아지들 만났어. 더위도 많아. 참 재밌다. 안에 이렇게 노랑도 있고, 까만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게 재밌네. 섬이 재밌네. 무한 거야. 진짜 이쁘다. 이렇게 가운데 갈 수 있어. 사람들이. 저층 안지층. 작은 섬 치고는 재밌네. 목섬. 환경이 예뻐요. 가는 길에 들리면 좋네. 극양각색의 목섬. 맞아. 있는지 한 번은 바닷가에 왔는데 허리를 안 굽이고 갈 수가 있나. 있어. 저기 섬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고. 오, 맛있어. 그걸 또 입에 넣었어. 입에도 봐야지. 살아있어. 자연만 살아있는 제부도 목섬. 다음에 예를 맞춰. 여기서 찍으면 딱 유은이 느낌 난다니까. 유은이 느낌 나게 찍을 수 있다니까, 여기서 찍으면. 가자, 영흥도로. 이야, 선지자도 여기 측도가 있길래 가는 길인데, 여기 측도는 밀물 썰물이 있어서 아예 차가 잠기는 길이었네. 오, 재밌는 길이네, 여기. 차 타 대기 중. 이런 길로 가네. 재밌네. 은근히 도로가 넓어가지고 길도 멀어가지고. 측도 가는 길. 차 온다. 우와, 재밌는 길이네. 일로 가도 되나? 직진해도 되나? 기다렸다가. 천천히. 알았어. 기행하자. 천천히. 괜히 무리하다가. 또 빠져보면 그래. 골치 아프다. 얘도 차서 가자. 쟤는 차가 낮아서 그렇고. 난 다람이 나름 살인이다 거의. 다저진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다저진기로 가야지. 네. 와, 재밌네. 이런 게 물때 잘 맞췄네. 물때 잘 맞췄네. 좀 더 넘실거려도 스릴 있었겠다. 그러면 타이어 또 세차해야 돼. 또 세차하고. 소금도. 이야, 재밌네. 길 딸라. 예, 영흥도. 영흥도로 넘어가고 있어. 영흥도. 영흥대교라고 해야지. 얘는 영흥대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천 상륙작전 최초 상륙지라고? 여기 심리포, 영흥도 심리포에 도착했어. 저 서어나무가 유명하대.
이 서어나무야 이게? 서어나무 꾸불꾸불해서 소사나무, 소사나무. 예쁘게 돼 있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소사나무도 잘 보인다. 이게 보면 이게 그거보다 느티나무 이쁘다 작아. 느티나무 이쁘다 작은데 지금 다 져가지고. 느티나무 이쁘다 작아. 근데 얘네들 신기하다. 다 바다 쪽을 보고 있네. 반대로 보고 있어 정상인데 바람 불어가. 바람을 역으로 거스르네. 소사나무가. 와 여기 야자수도 있네. 넘어졌고요. 저 야자수 넘어졌고. 이미테이션이야. 와 괜히 심리가 아니네. 디네. 괜히 심리가 아니야. 심리. 심리 포니까 심리겠지 회화변이. 심리 포 해변. 인천 대교도 한번 줌 한번 당겨보고. 이게 수평입니다. 아. 짐벌이 고장났어. 오, 인천 상륙작전 전초기지. 심리포 해변. 이 해변이 넓어가지고 각종 군함들이 들어오기 쉬웠나보다. 찍는 거는 헬로. 와, 바다고 잘 나온다. 이야, 바다가 근데 깨끗하게 잘 나와. 깨끗하게 잘 나와, 바다가. 컨테이너가 엄청 크지. 엄청 많이 실었네. 컨테이너상, 물이 많이 빠졌네. 그치. 네, 심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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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심리포. 춥다. 이거 찍어. 이거. 어미 소사나무, 임승훈이.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주 예수를 믿으라 써 있잖아. 해 넘어가니까 좀 추워. 이 조개가 진짜 조개일까? 가짜 조개일까? 모형이다. 엄청 커 조개가. 모형이야. 조개가 엄청 크다니까. 지금 살 아저씨 지나가는 거 보고. 아저씨보다 아저씨 배보다 커 지금 조개가. 조개 모형이라고. 두 개나 있어 저런 조개가 지금. 모형이. 하나는 이건 굵고 하나는 이거는 가리비고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아. 확인 한번 가자. 여기도 여기도 뾰족뾰족하게 돼 있네. 모형이네. 층 지층 색이 달라. 하얀 줄들, 검은 줄, 흰색 줄, 회색 줄. 아, 아따 대각교 잘 만들어 놨네. 있잖아. 다 쌓여가지고. 죽은 거 있잖아. 깨진 거. 계속 날아오잖아. 그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거. 뿌린 거 아니야? 거의 뿌린 거 뿌린 수준으로 돼 있는데. 그래? 모르겠다. 아니 뿌렸진 않았을 겨. 우와 바다 전망대네. 바로 앞 바다다. 바로 앞 바다다. 와 무섭다. 네, 심리포 해변. 와 여기 바다밖에 안 보이네. 이쪽으로 보이나? 심리표 해변 보이나? 심리표 해변 보이나? 소사나무 플라. 아 보이네. 심리표 해변. 이야. 해변 옆에 줄무늬가 쭉쭉 나 있어서 예뻐. 재밌어. 달리기 코스야. 오늘 여행 끝. 야자수. 인조 야자수. 오늘 여행 서해 여행이다. 서해 여행 끝.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았다.